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연합의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참으로 기뻐하세요. 시편 133편 1절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은 연합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연합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십자가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연합케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연합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에베소서 4장 3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성령님은 항상 연합케 하시는,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분열케 하는 영입니다. 디아블로스, 그 의미대로 중상, 모략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송사하고 헐뜯는 일을 통해서 나눠지게 하는 일은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나누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나누게 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이 마귀는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 화목해 되어진 이 연합함은 참으로 귀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힘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모인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바로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치유하면서 많은 부분을,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많은 부분을 어떻게 연합할 것이냐,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참 건강하게 세워져서 연합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이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다면, 이 성도들이 분쟁한다면은, 연합하지 못한다면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한마디로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18절로 21절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았고 또 아주 신령한 이 지식을 받은 그러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은사나 이 지식으로 교만해졌을 때 결국 파별과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네 개의 파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파가 있고 또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다. 이 바울파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도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서 직접 복음을 들었다. 나는 바울에게서 직접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이 아볼로파는 바울 이후에 새로운 담임 목회를 바로 아볼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학문과 지식이 많은 사람,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은혜를 받았다. 아볼로에게서 나는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면서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개바파라는 것은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는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나는 직접 베드로에게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베드로에게서 직접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또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받았어.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직접 주님에게 계시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어. 그러면서 그리스도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파벌이 생겨지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바울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또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루터 교단이 만들어졌어요. 또 그 후에 이제 존 칼빈을 통해서 또 장로교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고 그의 영향을 통해서 감리교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개신교 교단만 해도 지금 약 60여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 주님은 연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지금도 이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 첫 주일 예배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수준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장되어서 성숙되어진 그 영성은 연합의 영성이 돼야 됩니다. 가난 곳마다 서로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화목해 하는 이러한 연합의 영성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연합해야 됩니다. 그 연합되어졌을 때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 분열되어진 데는 절대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람의 힘과 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복음을 받았다? 누구에게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누구에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 자기에게 그 영적 은혜를 끼친 영향력을 끼친 영적 지도자를 따라서 자꾸 나눠지기 시작하니까 바울은 강력하게 이렇게 아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눠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 그 은혜를 준 사람, 은혜를 준 분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예? 결단코 사람의 힘과 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있는 곳이요. 예? 교회 주인은 영적 지도자인 사도들이나 바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지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잘 양육하였다는 거죠.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절대 자기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분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은사, 더 큰 깨달음을 얻은 그러한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 자꾸 비교하면서 나눠지니까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은사와 은혜를 받았음에도 힘이 모아지지 않냐고 계속 분쟁이 생겨졌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 주님께서 바로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찬호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에서 마사이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시고 참 가정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자신이 고등학생 때 폐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이제 자신도 광부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학교를 중퇴하고 광부가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일하는 가운데 갱도가 무너져요.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옆에 있는 광부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자네는 예수를 믿는가? 내 경험상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자네는 어디로 갈 건가?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주더랍니다.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분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러면서 통곡까지 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의식을 잃게 되었답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병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광부 아저씨는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자기는 기적적인 구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제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26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 마사이 마을은 저도 가봤지만은 이 마사이들은
이 소똥으로 지은 집에 삽니다. 그래서 소똥으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파리가 얼마나 많이 꼬이는지 모릅니다. 예. 근데 그들을 가만히 보면 파리를 별로 이렇게 안 쫓아요. 그게 축복이라고 안 쫓아. 예. 그러니까 사람은 다 살게 마련이요. 예. 그러니까 우유 먹는 아기들 보면 그냥 그 입에 파리가 꽉 앉아있어요. 그 소똥으로 지은 집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조그만 공간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부엌도 있고 그리고 예, 양도 살고 양 새끼도 같이 있고 그리고 사람도 같이 거기서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불을 피우니까 눈이 빨개지죠. 그런 곳에 우리 선교사님도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24개 교회를 개척하고 44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웠고 3개의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신학대학을 세워서 정말 엄청난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의 선교사님이 참 이렇게 헌신하니까요 그 마을이 변화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한 그 마사이 마을에서 사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귀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은 저는 너무나 무능하고 우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한 오직 예수님, 예수 십자가로만 정말 저는 자랑할 것밖에는 오직 예수,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고백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서 바울같이 그렇게 생명 걸고 주의를 많이 한 사람 어딨습니까? 그래도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절대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예? 우리 가운데 예? 자 육체를 따라 자 지혜가 많은 사람 있냐, 문벌이 예? 좋은 사람 있냐, 한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만 그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사를 받았는데 이거 누가 준 거냐 이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할 거 하나도 없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도 그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도 자랑할 것이 없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누리는 것 다 하나님께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으니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받았어요. 거룩함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많은 것을 받았고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그 지식, 은사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요. 네.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1990년 중반에 미국에 아버지들의 회개 운동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Promise Keepers Movement. 이때 워싱턴 지역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적이 있어요. 기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어느 교단뿐이십니까? 그럴 때 정말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 교단, 교회들을 많은 이곳저쪽에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모였습니까? 얘는 대답이 딱 한마디인 Jesus Christ, 예수님 때문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예수님 때문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모이는 장소요.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인 장소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할 수 있어요. 서로 정말 칭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주 안에서의 자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 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히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합하라는 단어는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부러진 뼈를 고치거나 어긋난 뼈를 이 바로 맞출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부러진 뼈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오늘도 한 분이 이 팔이 너무 아파서 예배 끝나고 기도 받으신 분도 있는데 어긋난 뼈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게 아픕니다. 여러분, 화합이 안 되고 합해지지 않으면 참 고통이에요. 가정의 부부가 서로 합해지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집, 큰 집, 부잣집에서 서로 부부가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오두막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서도 서로 싸우면 그냥 고통이라니까. 너무너무 고통이에요. 뼈가 어긋나 있으면 상상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어요.
부하처럼 우리 가정이 서로 어긋나 있고 부부가 서로 어긋나 있고 부모 자식 지간에 서로 어긋나 있고 또 교회도 성도들이 서로 어긋나 있고 그렇게 어긋나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합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해지셔야 돼. 부부가 서로 합해지고 성도들이 서로 합해지고 이 합해졌을 때는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이 건강하게 되니까 활동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 가정이 더욱더 화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화목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정말 열심히 주의 일하는 것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서로 동역자들끼리 불편해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불편해하면 우리 주님도 불편하신 것입니다. 이 화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할 때 합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겸손해질 때 합해질 수 있지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의 고집을 앞세우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자기를 앞세우는 동안은 절대로 합해질 수 없습니다. 어떤 가정, 어떤 공동체도 자기의 의의를 앞세우고 자기의 뜻을 주장을 고집하면 절대로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좀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같이 받아주면 이 연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꾸 삐걱삐걱삐걱 하면서 정말 불편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다 아픈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 본받아서 금년에는 우리 신앙이 좀 더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좀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따르려고 하면 결국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어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님 본받아서 겸손하게 연합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계속 연합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에 수많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 가면은 살 길이 열리는구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짐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